오후에 좀 무겁던 눈을 좀 들어올린 우리 시장의 충격파, 그 진원은 우크라이나가 틴러 반군 지역에 선제 포격을 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진 후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또 밝혔던 터라 현재 우크라이나 선제 공격, 글쎄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 사안이 사안인 만큼 오늘은 좀 빅머니의 뉴스 이슈를 진행하기 전에 현 사태 원인과 현황,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또 우리 시장 또 미칠 영향 등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네, 최영호 고문님 갑작스럽게 요청드려서 그래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번 사태 원인을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의 뭐 선제 공격 얘기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이 나라가 이제 러시아 연방에서 독립한 게 1991년입니다. 근데 이제 드네프로강이라는 큰 강이 우크라이나를 흐르고 있는데 동쪽은 러시아, 친러시아, 서쪽은 이 서방의 유럽과 친한 그런 나라로 해서 굉장히 서로 반감대를 갖고 오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에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있어갖고 부정선거가 있던 거를 뒤집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후 8년 넘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군하고 반군 간에 굉장히 간헐적인 충돌이 있던 지역인데 지금 이제 알려진 바로는 우크라이나 군이 정부군이 루간스크라는 공화국 지역에 박격포와 수류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 확전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전 세계가 지금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처음 발발된 것이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부분을 러시아가 반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충돌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이제 사실 계속적으로 이제 러시아 연방이란 큰 나라가 있다가 계속 이 서방 쪽에서의 이런 동진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진행이 되어왔던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제일 적절할 거예요. 자기네 땅을 뺏기는 치욕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거는 이제 막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이제 크림 반도 강제한 이제 합병된 이후에 이제 많은 분쟁이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불란서, 영국 등에서 민스크 협약이라는 걸 맺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지켜집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거는 푸틴 대통령이 2월 15일 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하고 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네.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바스 지역,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루칸스카 주에서 친러파에 대한 집단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특히 또 러시아 사용자에 대해서 인권 침해와 뭐 차별 이런 것들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와 때맞춰서 러시아 하원에서는 이게 이제 돈바스 지역인데요. 돈바스 지역에 두 개의 이제 그런, 인가된 이 공화국이 있는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해방시키는 건의안을, 독립시켜야 된다는 건의안을 푸틴 대통령한테 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러시아가 직접 우크라이나 지역, 돈바스 지역을 침공을 하면 이거는 뭐, 경제 제재부터 여러 가지 지금 불이익이 많이 확산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런 지역전을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어떤 소요를 빌미로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2월 16일 영국 정보당국의 보고였는데 그때는 다들 과연 그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진짜 현실로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뭐 자원도 그렇고요, 유럽과의 또 인접된 그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놓칠 수 없는 그 국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 그렇죠. 사태를 통해서 지금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 충돌이 되면 유가가 지금 120불까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고요. 뭐 심지어는 전문가들은 150불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이란 병을 굉장히 지금 심하게 앓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이렇게 오른다면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그런 뭐 전국을 우리가 볼 수 없고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별명이 뭐냐면요. 유럽의 빵바구니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곡창 지역이 많아요. 특히 이제 밀이라든가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유가뿐만 아니라 식품, 식량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의 공급망이 망가질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이 우크라이나에서 네온이라든가 이 반도체 공정에서 필요한 그런 가스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고 우리도 의존도가 높은데 이 부분의 공급망이 아마 영향을 받으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반도체 생산에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고요. 지금 뭐 대기업으로 해서는 삼성전자, LG전자, 그다음 현대차가 지금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조금 타격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제 문제는 이러면은 이제 러시아를 제재한다든가 뭐 우크라이나 쪽을 제재하면 그 안에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를 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러시아와 그다음에 서부 유럽 간의 싸움을 또 지켜봐야 되는 이중고에 이제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 아닌가는 우려감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또 우리 정부에서는 뭐 그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러시아가 새로운 지금 유럽 안보 체제의 조정에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독일의 마르겔 그 총리가 퇴임한 후에 이 유럽의 EU의 지도국으로서의 위치를 가지려고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뛰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이 좀 전선이 아직 확고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 내 이런 세력을 러시아가 전체의 안보 체계를 새로 흔드는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수 있는 그 개연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우리 증시 살펴보면 일단 충격은 받았지만 다시 이내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밤 미 증시도 살펴봐야겠지만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영향을 받을 것을 보시는지요? 일단은 관망세로 지금 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런 전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훨씬 심화될 수 있는 국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영향을 줬던 우리 주가 그다음에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